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배웠던 아두이노 연결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두이노의 LED와 버튼을 연결한 뒤에 그것을 프로세싱으로 재밌게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LED를 껐다 켜고, 또 두 번째는 LED의 밝기를 이제 조절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아두이노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프로세싱에서 뭔가 재미난 액션을 취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LED 껐다 켜기를 해보는데요. 단순히 그냥 LED를 껐다 켜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면에다가 검은색 부분과 하얀색 부분을 그려서 여러분들의 마우스 커서가 검은색 부분에 있으면은 LED가 켜지고 하얀 부분에 있으면 LED가 켜지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간단하게 LED랑 560옴 저항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와 같이 기존의 아두이노 수업 때 많이 해보셨던 것처럼 그냥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LED의 응급 부분에다 연결해 주시고, 여기 9번 핀을 연결해서 저항과 연결을 한 다음에 LED의 양극 부분에다 연결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아두이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아두이노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했던 아두이노의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그 퍼마타 라이브러리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점 주의해 주시고, 프로세싱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먼저 import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입력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시리얼과 CC 아두이노를 입력하는데, 아두이노에서 include라는 매크로 상수를 입력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고 프로세싱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핀은 LED를 9번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9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셋업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창의 크기에 대한 설정 한번 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여기서는 배경 색깔을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고 선을 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스트로크라는 함수를 호출해 줬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그려 가지고 이제 하얀색 네모를 오른쪽에다 그리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위드랑 헤이트라는 이제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과 똑같이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핀 모드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웃풋이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무브드라는 이벤트를 사용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드라는 함수가 사용될 건데 뒤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드렸던 위드, 헤이트라는 변수는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넓이와 높이 값을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보이드 셋업 주시고, 사이즈를 넓이는 600에서 높이는 300으로 설정해 주시고, 프린트 ln 넓이 위드 프린트 ln 헤이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은 위드가 이제 넓이에 해당되는 600이 출력되고, 헤이트가 여러분들의 이제 윈도우 창 높이에 해당돼 300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보시면은, 이 말은 렉트라는 게 앞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각형을 그리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위드의
나누기 2니까는 중간 지점, x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 0, 중간 지점이니까 200,0 좌표에서 200, 높이 좌표, 그러니까 400, 200,0에서 200,400까지 사각형을 그려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x좌표가 만약 절반보다 작을 때, 만약에 절반보다 높을 때는 여기 else로 이동하겠죠? 따라서 절반보다 작을 때는 low라는 디지털 라이트를 하니까는 LED핀이 꺼지겠고, high라는 디지털 라이트를 하니까는 LED핀이 켜지겠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윈도우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현재 마우스 커서가 검정색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LED가 꺼져 있고, 마우스 커서를 하얀색으로 옮기면은 LED가 켜지고, 다시 검은색으로 이동하면은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LED가 껐다 켜지죠?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LED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PWM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화면에다가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이제 그 표시를 해준 다음에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변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는 이전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회로도 똑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먼저 바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랑 기본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셋업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는 이제 검은색 선을 그렸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좀 다릅니다. 창 크기는 이전과 똑같이 400 곱하기 400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좀 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400 곱하기 400이니까는 400개의 선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기 맵이라는 함수도 이제 아두이노에서 배웠던 함수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i가 width 전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width라는 이 변수가 400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i라는 것은 0에서 399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시 이 포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stroke라는 함수가 또 있고, stroke 함수 안에 또 ma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stroke 함수는 인자를 하나를 받으면은 흑백으로 색깔을 설정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선의 색깔을. 바로 이 맵이라는 인자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 맵이라는 인자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어떤 값이 소속되어 있는 특정 범위에 있는 어떤 값을 또 다른 범위에 있는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i라는 것이 0에서 400 사이에 있는 값인데, 그것을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값처럼 변경을 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i라는 것이 400이면은 변경하면은 2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i 같은 경우에는 i가 만약 0이면은 여기서도 이제 0이 돼가지고 스트로크가 0이 되고, 스트로크가 0이 된다는 것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의 색깔이 검정색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인을 그리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라인에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좌표를 받는다고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는 첫 번째 XY 좌표, 하나는 두 번째 XY 좌표라고 설명을 드렸죠. 첫 XY 좌표의 X 좌표는 I로 둘 다 동일하고, 여기서는 이제 Y 좌표는 0,
또두 번째 Y 좌표는 hate.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I가 변경되면서 I 0, 1, 2, 3 변경되면서 선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한 선들이 이렇게 표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처음에는 검정이었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하얘지면서 선들이 이제 그어져가지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검정에서 하얀색으로 색깔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들과 동일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우스 드래그드라는 이벤트를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깅 할때이 LED의 밝기가 변경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우스 드래그드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깅 할때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map이라는 함수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map이라는 함수는 아까는 i라는 값을 0에서 255 범위의 값으로 변환했다면은 여기서는 마우스 x좌표를 0에서 255 범위의 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지금 변환해 준 다음에 int라는 것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int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형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프로세싱에서는 int라는 함수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int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바로 무슨 소수나 또는 이제 숫자 형태인데 문자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예로 들어 가지고 쌍따옴표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숫자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값들을 정수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왜 int 함수를 사용하는 거냐면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analog write라는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analog write 함수는 여기 핀 번호하고 그 다음에 int형 변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map이라는 함수는 실수형의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형, int형으로 한번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소수점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int형을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제 윈도우가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마우스를 어두운 곳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LED가 꺼져 있다가 오른쪽으로 드래깅을 하시면은 깜빡거리긴 하지만은 점차 LED가 지금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어두운 곳으로 마우스를 드래깅하면은 점차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는 아두이노 쪽에다가 LED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두이노 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프로세싱에다가 신호를 보내면은 프로세싱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화면에 재미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두이노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랜덤한 색깔의 원이 그려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버튼과 10kΩ 저항만 있으면 되고요. 회로도는 간단하게 5V 전원을 버튼의 한쪽에 연결해 주시고 그 반대쪽에다가 먼저 아두이노의 8번 핀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저항을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세싱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것은 앞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고 8번 버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버튼하고 8이라는 것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P 스테이트라고 한 것은 버튼이 눌렸을 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언을 한 것으로 아두이노 로우라는 것을 초기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화면의 창 크기를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400 곱하기 400으로 설정하고 화면의 배경 색깔을 하얀색인 255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랜덤 시드하고 세컨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은 랜덤 시드라는 거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랜덤 시드는 랜덤이란 걸 사용하기 전에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그 초기화 시켜줄 때그 난수 생성기가 초기화를 시키기 위한 키 값을 매개변수로 줘야 되는데 그때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입력 값을 매개변수로 줬죠. 여기서는 세컨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줬어요. 이 세컨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현재 시간의 초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세컨드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난수 생성기가 매번 달라지면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한 거예요.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LED를 출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웃풋이었지만은 여기서는 버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풋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드로우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먼저 아두이노에서 이제 버튼 핀에 해당되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로우인지 하이인지 확인해서 그 값을 스테이트라는 곳에다가 넣은 다음에 만약에 이전에 이 버튼 상태 값이 로우였다가 하이로 변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 로우였다가 하이로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았다가 누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원을 그려주는 것을 지금 코드로 짜져 있는 겁니다. 저기 plot radius라고 적혀 있는 것은 원의 지름을 설정하려고 지금 좋은 변수고요. 랜덤 50에서 300으로 줬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50에서 300 사이에 어떤 난수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의 색깔을 설정하기 위해서 랜덤 0에서 255, 랜덤 0에서 255세 개를 입력하고 맨 뒤에 투명도를 20을 줘가지고 255분의 2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름과 면의 색깔이 설정이 됐으니까는 일립스하고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 마우스 X, 마우스 Y 하고 앞서 계산했던 radius 한 다음에 원을 그리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으면은 이전 상태 값을 현재 상태 값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한번 해주고요. 그럼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은 화면에 이제 하얀 배경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에 원이 다양한 색깔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원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가장 기본적인 LED와 버튼을 연결해가지고 프로세싱으로 제어를 해보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LED의 개수를 늘려서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LED의 밝기가 막 서서히 밝아진다거나 아니면 떼면은 어두워진다거나 만약 아두이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단순히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이나 선이나 네모나 다양한 도형으로 바꿔가면서 그려지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